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는 물러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일단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요새 뭐 대중교통 탄다고 뭐 그래도 다 마스크 써야 되고 하여튼, 생활이 불편한 점이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저 꿋꿋하게 이제 뭐 이제 벌써 이제 6월이에요. 또 6월인데, 이제 일단 공부 안한 사람도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마스크 쓰더라도 열심히 학원 나오셨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그 복현이 있죠?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 59쪽 지적측량 기준점입니다. 뭐 지적측량 기준점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준점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황, 개정된 거 있죠? 개정된 것만 일단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 측량 파트가 보통 한 5개로 나눠져요. 이 5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5분의 1 정도만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은 항상 앞에 지적 기준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적 기준점. 왜? 수로 기준점, 공공 기준점, 위성 기준점, 이런 건 뭐예요?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지적 기준점은, 자, 이 지적 기준점은 몇 가지로, 이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 자, 뭐가 있고,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근데 이 지적 삼각점은 거리가 뭐예요? 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자, 2km에서 5km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야도를 보통 뭐예요? 임야도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 처리 사무 규정에 40과 30으로 하지만, 임야도는 뭐예요? 50과 40cm로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런 축척이 뭐예요? 임야도는 대부분 축척이 많은 게 뭐예요? 6,000분의 1로 작성하니까, 56 얼마 30에서 56, 3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예요? 30만 cm다. 30만 cm. 그 30만 cm는 뭐예요? 자, 3,000m고, 3,000m는 3km 단위죠. 그럼 이 삼각점의 거리가 2에서 5km니까, 어떤 거리는 뭐예요? 5km, 5km 사이가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삼각점을 설치하고 임야도를 작성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할수 없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이걸 이제 중간중간에, 자, 중간중간에 뭐예요? 설치하는 걸 뭐예요? 지적. 삼각 뭐예요?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보조점. 자, 그래서 이 보조점은 보통 1km에서 3km 사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뭐예요? 거리가, 자, 2km 사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중간중간. 자, 그 중간에 1km 있죠? 반 정도의 보조점 설치하고, 만약에 5km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중간, 뭐, 한, 몇 km부터, 보통 1km부터 3km 사이가 이제 보조점을 설치하니까, 3km 정도의 보조점을 설치하고, 그렇다고 얘기해 지금. 그 다음, 자, 그 도시지역은 뭐예요? 이 삼각점은 이렇게 돌 모양으로, 이 화강암이란 돌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설치를 하니까, 자,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도시지역에 설치하기에 안전사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원반 모양이죠? 원반 모양. 그래서 철은 녹슬이니까 구리 섞어서 주석으로 있죠? 땅에다가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지적 뭐예요? 지적 도근점이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도근점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전국,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뭘 설치해놓고, 이런 기준점을 설치해놓고, 자,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예컨대 신규 등록전환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뭐예요? 자, 지적확정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경계를 봉헌 측량할 수 있고 있죠? 지적 현황 측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위성과 뭐가 경선이 만나는 점. 대표적인 원점이 뭐예요? 자, 서부 원점이 125, 중부 원점이 127, 동부 원점이 뭐예요? 129도 가상 원점의 이 원점에서 대한민국 뭐예요? 위성 경선이 만드는 전국 방방곡곡에 산에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돌 모양으로,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삼각점을 만들고, 도시적은 도근점을 만들어서 그 일대에 뭐예요? 도면을 작성하거나, 아니 뭐예요? 자, 토지마다 뭐예요? 분할하게 분할 측량하죠? 자, 그럼 이런 측량을 해서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전국에 어디에 설치했는지 일반인들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몰랐다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뭐 측량을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행자는 이게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런 삼각점을, 자, 국가가 측량해 놓은 거에 대한 성과 있죠? 성과. 결과 있죠? 결과. 측량 성과고. 이 성과는 누가 보관하냐는 게. 그럼 삼각점에 대한 성과는 누가 보관하고, 시 도지사가 보관합니다.
그다음에 이 보조점하고 도움점은 누가 소관청이 자, 이 성과를 자료를 뭐예요? 자료 성과 자료를 이 성과 자료를 뭐예요? 성과 자료를 보관하는 주체가 서로 들이댔죠. 근데 자, 이 보관하면서 누가 측량에 관련된 사람이 측량 의뢰를 받으면 그 지역에 있죠? 주변에 뭐예요? 자, 이런 기준점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어디 가서 관할청 가서 뭐예요? 등본이나 교부를 열람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삼각점의 성과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보관하는데 이분 워낙 바쁘시니까. 자, 시청이나 도청에만 가지 말고, 어디서 가라는 게 소관청에 갈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뭐는 이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지만, 자, 뭐하고 말 때는 등본교부 있죠? 이 등본을 뭐예요? 등본교부나 뭐예요? 교부나 열람시 있죠? 이 열람시에는 시도지사한테만 가지 말고,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소관청이 들어왔다. 이 소관청이 들어왔다.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이게 한, 자, 정확히는 뭐예요? 정확히는 횟수를 따지면 뭐예요? 5년 전부터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자, 시험 문제도 한번안 나왔으니까, 한번 그 점만 한번 이해해달라는 게요. 누구한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소관청한테. 이 사람 바쁘시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소관청에 가서 뭐예요? 뭐할수 있다는 게요.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예요? 삼각점, 보조점과 도금점 있죠? 보조점과 도금점은 등본교부 열람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소관청에 한다. 아, 소관청에. 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소관청에 들어갔다. 그 점만 이해해 두자.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1번 기준점의 의미 구분, 그래서 첫 번째 점이 기본의이고, 자, 기준점의 종류는 뭐예요?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기준점의 표지의 설치 및 관리,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쭉 나오죠? 자, 소관청이 기준점을 설치 관리한다. 네, 설치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매천 연 1회 이상 있죠? 연 10회가 아니에요. 연 1회 이상 기준점 표시의 이상 유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 한다. 이상 유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연몇 회라고 1회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연 1회 이상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기준점의 성과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의의가 나오고, 기준점의 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본 교부예요. 그래서 이게 측량 성과의 관리 나오죠? 측량 성과라고 하는 건 측량에서 얻어진 결과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뭐예요? 예컨대 우리가 이 공중위에 뭐예요? 위성과 경선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자, 이 계산하는 데뭐 사인 뭐예요? 코사인 탄젠트 있죠? 뭐 그런 뭐 계산 쭉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그 우리가 그런 거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되지만, 애들 이 자료를 뭐예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점,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뭐예요? 이런 자료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문서는 보조점하고 도관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한다 써 있죠? 줄 치세요. 줄이나 쳐놓으세요. 자, 그럼 소관청의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성과를 관리하는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자, 시도지사한테 내용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열람과 등본교부, 그래서 개정된 것만 본다 그랬죠? 개정된 것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자, 그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 삼각점의 거기 지적 삼각점의 성과 동그라미 치고, 삼각점의 성과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자, 거기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 나오죠? 소관청, 그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 보조점하고 도금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신청한다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 요 내용이 그 개정된 사항이니까 자, 누구?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연상해 보면 되죠? 뭘 연상해 보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는 자, 일단 자, 우리가 지적 공부 등본 교부 할때 지적 공부 등본 교부 할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것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보관을 하죠? 근데 그 지적 공부를 등본을 교부할 때는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열람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좀 비교를 해서 자, 여기 뭐예요? 이 기준점도 성과를 관리하는 건이 성과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데 바쁘시니까 등본교부와 열람을 할 때는 시도지사한테만 가지 말고 뭐예요? 누구한테 가라고 이거? 소관청에. 소관청에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시도지사와 소관청이다. 두 개가 붙어야 된다. 서로 비교가 된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자. 이제 그런 얘기. 그 내용만 보세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23회 때 시험 문제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등본을 교부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디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국가 자료를 뭐 등본을 띄워주고 돈 받고 등본 띄워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는 이 삼각점에 관한 얘기는 시도지사나 뭐 소관청이 등본을 교부해 주고 그다음에 보조점하고 동원점은 소관청이 교부해 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점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이죠. 해당 기관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해 해당 기관이 해주는 거지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다음에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은 납부하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소관청 만약에 인지를 뭐예요? 지적전산자로 해서 인지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니까 이렇게 수수료 얘기는 시도지사가 등장하든 뭐예요? 국장이 등장하든 전자 앞에 전자결제 나오는 건 그냥 답으로 안 나오니까 그거 고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61페이지 지적위원회 나오죠. 우리가 뭐예요? 지적위원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적위원회를 두 가지로 두 개로 뭐예요?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만 해요. 딱 하나만 하는데 하나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있죠?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거 하나만 심의를 한다. 이거 하나만.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이 적당하냐? 지적측량이 부적당하냐? 이거 하나만 심사한다.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해요. 왜 다섯 가지냐? 중자를 감안해 보면 중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가지를 심의결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적에 관한 정책 뭐예요? 개발연구죠? 정책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려면 일단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은 측량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측량 기술을 개발하려면 측량을 서멀롬을 켜야 되니까 지적 측량 기술자를 양성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머리짐승 키우다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징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 기술자를 징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적부 심사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적 측량 적부제 심사예요. 적부제 심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뭐예요? 심의 결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그동안은 뭐예요? 쉽게 뭐가 나왔어요? 여기 재심사니까 제자만 빼버리면 이건 지방지적위원회겠죠? 그럼 말을 바꿔서 이제 문제가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결상인 거 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적부심사 있죠? 이거 하나 답이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답으로 이제 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답으로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양성하다가 키우다가 말하면 징계하고 재심사니까 양성 징계 재심사 있죠?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했던 상황이니까 한번 봐두자. 그 전년들이 이게 나왔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오로지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딱 하나만 하는데 하나가 뭐라고? 적부심사고. 중앙지적위원회 뭐예요? 심의결 사항 중에 다섯 가지 다 못 외우더라도 뭐라고? 양성징계재심사. 이렇게 이해해 주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1쪽에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섯 개 중에 몇 가지만 일단 정책 개발,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뭐예요? 적부 재심사 나오죠? 뭐 재심사부터 밑에 세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내려굽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재심사하고 그 다음에 양성하고 증거 내렸고 그다음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시고 그렇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재심사부터 외우는 거 아니면 뭐예요?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이런 식으로 양성 동그라미 치고 징계 동그라미 치고 재심사 동그라미 치고 재심사 양성 징계든가 양성 징계 재심사 이렇게 보자. 그다음 그 쌍가리번 구성 나오죠? 구성 구성은 첫 번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모여서 포함해서 다섯 사람 이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써 있죠? 뭘 포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야 위원으로 구성하죠. 자 그러면 위원장은 뭐예요? 지조업무 담당 국장이에요. 자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축척변경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당신이 뭐예요? 위원장 하라고 지명을 하고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하는 기간 중에만 있는 거니까 뭐예요? 자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중앙지정에는 상설기관이니까 본인이 위원장은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당연직이야. 지명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국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이고 위원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구는 몇 년이고 2년 동안 해주세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은 뭐예요?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는 임는 2년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그 62페이지 운영 나오는데 운영은 뭐하고 같아요? 자 축척변경위원회에 갔습니다. 왜? 자 제적이용 과반수 출석에 제적이용 과반수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거기 세 번째 전에 뭐예요? 날짜 회의에 오라고 뭐예요? 회의에 오라고 통제하죠? 그게 날짜가 5일이에요.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우리가 오너라 오너라 있죠? 오너라 오너라 그래서 우리 장금이들에도 있지만 오너라 오너라 막 그런 식으로 오라고 하는 건 5일이다. 통지 오라고 하는 거. 회의에 오라고 통지다. 5일이다. 자, 그래서 한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딱 하나만 한다 그랬죠? 그 하나가 뭐예요? 지적측량 적고심사만 심의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적측량에 대한 적고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뭐예요? 특별자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줄치세요. 따라서 여기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달리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만 심의결 한다. 오로지 뭐만 한다? 적부심사만 뭐예요? 적부심사만 심의결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래서 올해 만약에 뭐예요?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올해 꼭 나온다면 날짜나 제대로 한번 봐주자. 날짜나 제대로 봐주는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고 뭐한 사람은 측량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적부심사를 신청하라. 그렇죠? 이 적부심사를 신청할 사람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해 뭐예요? 이해 관계인도 이렇게 이해 관계인도 뭐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지적측량 수행자 있죠?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 누구도 측량 뭐예요? 수행자도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뭐를 측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적당하게 잘 됐는지 아니면 뭐예요? 적당한지 부족한지 이 적부심사를 뭐예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이 적부심사는 자 절차상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게 시도지사를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자 뭐예요? 지방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자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사람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날짜가 회부하는 날짜 있죠? 이렇게 회부하는 날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회부하는 날짜가 자 30일이다. 어디에서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뭐 하는 날짜라고 회부하는 날짜 있죠? 이렇게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이다. 회부는 30일이에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심의결 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그것만 심의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자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 하는데 심의하고 뭐예요? 심의하고 뭐 하는데 의결하는데 심의하게 의결하는데 자 그 심의하게 의결하는 게 며칠이라는 게요? 그게 바로 60일이다. 근데 만약에 부등기에 1차 한번 연장하죠?
그 연장하는 기간이 며칠이라는 게요. 이게 바로 30일이다. 그 심의결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심의결 맞춰갖고 이렇게 심의결 맞췄으면 다시 뭐예요? 누구한테 시 지체 없이 시 도지사한테 뭐 해준다는 게요. 시 도지사한테 자뭐 해줘요? 지체 없이 송불 해줘요. 그럼 이 시도지사가 또 뭐예요? 송불 받아갖고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뭐 한다는 얘기니까 통지를 해요. 자, 7일 이내에 뭐 한다는 얘기고 통지한다는 거죠. 통지. 그 통지를 하면 7일 내 통지를 하게 되면 자,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한테까지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통지한다는 거죠. 그 심사청구인과 이해 관계 있죠? 뭘 받았어요, 지금? 통지 받았죠? 자, 그러면 통지를 받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자, 지적 측량이 잘못됐다고. 예, 잘못됐다고 뭐예요? 청구를 했는데 자, 여기서 뭐예요? 심의결 해보니까 잘 됐다고 나오면 열받죠? 그러면, 자,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교통부 있죠? 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적, 위원회에, 뭐할수 있다는 게,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두 가지를 한번 보자,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청구를 하는데, 청구하는데, 사람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먼저 받으시고.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올해는 뭐예요? 날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30일, 그다음에 뭐라고? 60일 한번 연장 30일, 안 되면 30일 한번 더. 7일, 그다음에 며칠, 90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어디에? 자, 여러분 노트 있죠? 이게 수학 노트. 노트에 거기 물론 책에는 63페이지 그림이 나오고 여기 35쪽 있죠? 35쪽에 이 35쪽, 34쪽, 35쪽이 아닌가? 오, 몇, 저, 책 앞에, 아, 뒤쪽이구나. 자, 38쪽. 자, 거기 39쪽 맨 아래 있죠? 17번, 그맨 아래 이렇게. 여기 36 아니면 37박수 간다 써놨죠? 36 아니면, 이런 식으로. 31, 36 아니면, 심의결 60일. 안 되면, 36 아니면, 한번 연장 뭐예요? 한번 연장. 30일. 그죠? 36 아니면 37, 337 박수. 자, 한번 연장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337, 36 아니면 37 박수. 37 박수 뭐예요? 구한다. 구가 90일이죠? 이렇게 좀 외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날짜라도 있죠? 날짜라도 여러분 거기, 자, 이책 거기 보시고, 자, 62페이지 적부심사 별표 주시고, 자, 절차 30일, 60일, 동그라미 30일 해부, 60일 심의결, 한번 연장 30일 동그라미 30, 67, 36안 되면 3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세 번째 7 통지 7, 7일 그다음에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을 마치고 등기인데 사실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지적하고 등기법 얘기인데 지적은 뭐예요? 공부하면 점수 나와요. 점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점수가 나오면 기분도 뭐예요? 기분도 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가 돼요. 근데 등기법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점수 나오기가 대체로 많이 어려워요. 대체로 많이 어리니까 방법은 자기가 짜임새 있게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조절해서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그자이 아직도 체계가 안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뭐 생각하냐면 아 국가가 한마디로 뭐예요? 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거둘라면, 뭐야? 국가가 세금 거둘라면, 법을 만들어서 뭐예요?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거둔대.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거둘라면, 물론 세금에 관련된 법은,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법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세금을 거둘라면, 그 세금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에서, 어디 국세청에서 뭐예요? 그 국세 걷고, 자, 지방세 걷고 막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자 일단 뭐예요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국가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땅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이익은 세금을 거둘러 한다 그러면
일단 국가가 생겨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지적 공부라는 공부를 만든다니, 지적 공부. 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대장에 뭐예요? 그맨 아래에 있는, 왼쪽에 맨 아래에 있는 개별공시가 있죠? 공시가에 따라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뭐예요? 절차법이 지적 공부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는 법률이 단죠.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에 대한 뭐예요?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요. 어떤 등록사항을? 아, 당연히 뭐예요? 소재. 자, 소재 있죠?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뭐예요? 이렇게 소재. 자, 예컨대 세종시 뭐예요? 자, 어진동,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이런 식으로. 자, 국가가 소재 정하고, 그다음에 땅번호 정하죠? 지번.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경계. 이 좌표 있죠? 좌표. 이거 정한다는 게 이거. 이걸 이런 걸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이걸 정하니까 시험 문제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지번을 정하는데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인접 지번본에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이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지번이라는 사장님이 장애호 등신 인본부,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인본부, 인접 지번본에 부번 붙인다. 근데 인 떨려 뭐, 인 떨려. 자, 인접 지번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다.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인떨려 필지가 여러 필지 단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니까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을 하고 군전지는 나부 건전지 그죠? 이렇게 지번을 구하는 방법을 외우라는 거예요. 자꾸만 보면서 눈을 익히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28가지 지목. 그래서 이 28가지 지목을 크게 네 가지로 특징을 보고 단서 조항을 보고 A 안에 B 보고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잡종이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한 문제라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걸쭉 머릿속에 입력을 하라니까. 아, 이해를 하고, 아하, 이런 걸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다가, 이런 공부에다가. 특히 우리가 대장하게 되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왼쪽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사유. 자, 소유권자가, 아,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소잡아요. 소잡으려면, 소를 잡으면 도축을 해야 된다 그러죠? 도축. 그래서 도축장비, 여기 오른쪽 위에 뭐라고, 도축장비가 필요하고. 자, 도면번호 축척, 장고는 비고죠? 그 다음에 등급과 개별공시니까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 이 대장이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 등기법도, 마찬가지 등기법도,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하고, 자, 보존하고 뭐예요? 을구에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죠, 이전 등기. 그럼 등기부 어디에? 등기부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일단 뭐예요? 1번에서 무슨 등기? 아,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갑에다. 그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을에다가. 그다음에 1번 뭐예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 설정 등기하자. 을구에 최초라는 게 설정 등기니까. 그럼 예컨대 저당권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지적 공부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등부에 등록하듯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디에 등기부상에 보존 등기, 전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 내용을 이제 고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되죠? 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예컨대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이렇게 한마디로 지목 변경, 토지를 분해라고. 이게 뭐가 생긴다는 게, 토지 이동이 생긴다. 토지 이동이 생기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등분 합집하다. 신등분 합집하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을 뭐예요? 오류를 정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부상의 내용이 뭐예요?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이동에 따라 뭐 한다는 게 이거. 아, 지적을 정리한다는 게. 물론 측량을 해야지만이 등록이 필요하죠? 자, 대체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해야 되니까. 그러듯이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예요? 등기 목적 세 개는, 자, 이렇게 등기부에, 자, 이 각종 권리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각종 권리.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고치는 거예요. 변경 등기는 뭐예요? 고친다는 게, 변경 등기는.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아, 서울에 살다가, 아, 세종시를 이사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변경인 거야. 일부만 고치니까. 그게 흔히 뭐예요? 흔히 어디 따지면, 이 지적에서 따지면 뭐가 생긴 거야? 이거. 이동이 생긴 거나, 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는 게, 달라진 거나.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등기법은, 이 객체를 따질 때, 부동산 일부가 뭐예요? 이 보존 등기. 부동산 일부가 이전 등기 대상이 되는가? 부동산 일부가 되는 건 뭐예요? 용익 물권, 저당권도 안 되고, 용익 물권만 가능하니까. 그런 객체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등기 신청인 따져보고 이걸 주등기로 1번 2번 이렇게 주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뭐야 아니면 이렇게 자 어디에 이 사람이 서울에서 자 세종시를 이사 왔으면
2-1번, 2번 뭐예요? 2번. 등기명인에 무슨 등기라고? 표시.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해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자, 어디에? 세종시.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세종시 종촌동 111이다. 이거 지우면 되죠? 그래서 일부만 고치는 거 우리가 변경이라 변경.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 갚고, 자, 이 저당권을 돈을 갚았으니까 소멸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소멸에 관한 표제부는 무슨 등기로고, 몇이 등기고, 갑골고는 무슨 등기고, 이거. 마수등기 이렇게 전부를 지우는 거 마수등기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지적공부를 만드는 법이 지적법인데, 공부를 만들어서 이 공부가 뭐예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죠? 고쳐지는 거, 이동 생기고, 정리하고, 측량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등기부 만들어 놓고, 자, 이 각종 권리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면, 이 내용 중에 뭐 일부 고치는 게 변경, 전부 지우는 게 마수등기 있죠? 물론 그거와 관련 없는 물권 변동과 관련 없는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법은 기본 뭐예요? 기본 이그 기본 이런 보존등기, 전등기, 저당권 등기 할 때는 객체가 부동산 일부가 되느냐, 공인지분이냐. 자, 그다음에 신청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주등기냐, 부기냐. 그걸 중심으로 이제 등기법을 정리해 놓고 그게 정리가 되면, 어? 그게 되면 뭐예요? 그게 되면, 자, 물론 이제 변경등기, 마수등기, 그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뭐, 그 다음에 구분 건물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효요건과 효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적격도 보고, 각하사유 보고 있죠?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자. 이제. 이게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딸리는 거예요, 시간이. 에? 자, 하여튼 시간이 딸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디를 점수를 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중개사법하고 80점 이상 맞고, 지적은 한 10개 가까이 맞아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트 2 등기법 이제 들어가 보면 일단 뭐예요? 67쪽에 그 부동산 등기 의의 나오죠? 부동산의 의의 나와서 자, 거기서 받을 사항은 그거예요. 거기 3번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 뭐 하니까? 등기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물권에 대한 변동을 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권의 변동 때문에 등기하니까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은 등기관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물권 변동의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자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야? 기록하겠죠? 등기부에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특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 자, 기록해서, 자, 등기가 완료됐죠?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관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가 뭐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죠? 완료가 되면, 어디로? 앞으로 소급해서, 전자적으로 뭐할 때, 전자적으로 뭐예요? 저장할 때 얘기죠? 전자를 저장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 앞으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 시에, 물권변동이 생기는데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시기를 언제 알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부를 표시해요. 지방법원장한테 뭐예요? 아이디 같은 거를 뭐예요? 표시받는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식별부를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돼요. 그러면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게 돼. 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기질이라든가 어떤 품성이라든가 자 행동 거지가 다 틀려요. 일을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화장실 갔다 와서 뭐예요? 커피 먹으면서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으니까 자 가장 아싸라게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전산 정보 조지 이렇게 전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전산 정보 뭐예요? 조직에 의해 뭐할때 전자적으로 뭐할때 이거. 저장할 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크리 가는 거죠, 크리. 우리가 어디 컴퓨터 있으면 이 컴퓨터 한글판에 이게 한글판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자 양식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 커서 갖다 대고 이렇게 커서 갖다 대고 자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크리 가지고 크리 요 클릭해서 뭐예요? 이거 자 눌러갖고 저장하는 거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조그맣게 하나 별표 두시고.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완료의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할때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아랫줄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한다가 완료 시기고 그 아래쪽에 이제 뭐예요? 접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은
대보험기증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지에게 뭐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동그라미 치고,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만든 뭐예요? 등기, 이 부동산 등기를 만드는 뭐예요? 자, 기능 있죠? 기능. 기능은, 자, 이 기능이다. 기능. 어떤,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했어요, 이거. 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하죠?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면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언제부터? 1900 뭐예요? 1960년. 자, 신민법부터는 아무리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아무리 떠들고 계약 맺어도 등기 안 하면 물권 면적이 안 생기니까 꼭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기는 물권 면적 있죠? 이게 없으면 니꼬르가 성립 안 되죠? 이게 성립시킨다. 성립 요건이. 그 다음에, 자, 등기부라는 형식을 갖춘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니까 형식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만이 뭐가 발생한다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속 요건이 아니다 했죠. 그래서 어떤 놈이? 자, 뭐예요? 자, A라고 하는 땅이 욕심이 많은데 팔라 그래도 안 팔아갖고 있고요. 열받아 돼 있는데 그 등기부가 뭐예요? 화재로 불에 탔어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자, 이 등기부가 없어졌으니까 아, 저거 내 거다라고 뭐예요? 시비를 걸었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건한번 기록이 되면 자, 효력이 발생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불에 탔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등기부는 자, 존속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존속시키는.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 효력.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뭐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다.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사망을 했다니, 사망. 그죠? 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그 애는 제대로 준 거죠? 친구, 그죠? 아, 근데. 아니, 저기, 구리 쪽에도, 딸내미가 고3인데, 아마, 예체능 같은 걸 하나 봐요. 아, 그림을 그리나 보다. 그래서 꼭그 학원 데려다 주고. 참, 아빠 노릇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에? 자, 이 갑이 뭐 하시면, 갑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07조에서, 자, 이 법률에 규정돼 있죠? 민법에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식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 아들은 뭐예요? 등기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만약에 뭐예요? 등기 무슨 등기를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해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안 하면 남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률 규정은 이거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이건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처분 요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으로서 뭐예요? 임차권 300건 채권 나오는데, 거기, 자, 동그라미 몇 번, 4번에 보면, 부동산에 2번, 67페이지, 67페이지, 2번, 부동산 등기 작용, 그래서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항 요건으로서 임차권 300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 대표적인 채권이 임차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임차권은 뭐예요? 이렇게 임차권 300건은 임차권은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하고 토지를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자,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니까 갑이 귀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뭐예요? 권리를 만들어낸 게, 이게 바로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갑과을이 뭐예요?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한테 돈 주고 땅을 이용할 수 있고, 을이 갑한테 돈 주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임차권이라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자, 이 토지등기부에 1번에서 소유권자 갑이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병이라고 한 사람이 갑한테 와서 나한테 땅 팔아라. 네 땅이 참 좋다.
내가 시가보다 1.5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을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한테 팔수 없다.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계약을 채권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까지 안고 사겠다. 안고 사고 1.5배 주겠다. 그러면 팔 것이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아서 이게 2번 이전등기가 돼버리면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은 이 병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땅 비우라 그러면 뭐예요? 비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당연히 갑한테 뭐예요? 계약을 위반한 거 손해배상하죠? 그걸 병이다 하려주면 갑은 뭐예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평. 그래서, 자, 이런 뭐야, 이런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대항하려면, 이 병이 갑한테 땅 뭐예요? 사기 전에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에서, 자, 이렇게, 무슨 등기를? 임차권 뭐예요? 임차권. 이 설정 등기를 뭐예요? 을 앞으로 이렇게 해두면, 이 갑한테,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임차권 등기가 있죠? 이거 안고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을은, 갑이 뭐예요? 갑한테, 자, 이 을은 병한테, 내가 니 뭐예요? 니가 새로 산 땅을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이 지금 거의 건물은 법에서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을 자 주택임대차법이 자 언제 그 80년도에 뭐예요? 그 80 그죠? 그 전시께서 전권자하고 만든 게 이게 자 이게 주택임대차법이에요. 응?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살아생전 아직 아 그렇지 아직 안 돼. 아시죠? 아, 지금,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뭐 7년 동안 대통령 했는데, 아마 그한 100년, 200년 흘러갔고, 역사적으로 무슨 뭐예요? 역사적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그 어떤 모 교수가 학생들한테 200년 후에 그 역대 전대 대통령이 한 업적을 한번 찾아보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점수 받으려고 억지로 찾아놓은 게 그때 뭘 만들었다고 주택임대차법을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왜? 일반, 자, 그렇게 총으로 들이밀고 안 만들었으면 맞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그 당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주택임대도 이사 가서,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하고, 상가임대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거.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이게 대항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만들어졌다.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엔 우선 면제는 뭐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인데. 자,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전월세도 앞으로 무슨 신고제도를 한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전월세도 앞으로 신고제도를 한다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거의 그게 실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뭐 거의 표가, 180석인가? 뭐 그러면 왜, 뭐, 그 밀고 들어가면 뭐 저게 안 돼.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뀔 거야. 아마. 또 다시 바뀌면 또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오래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법 개정되면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머릿속에 아 땅은 뭐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뭐라고? 건물은 뭐라고? 법에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67쪽에 거기 부동산 등기 특징 쭉 나오는데 중복되니까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그럼 아 여기 그런 거 하나인데 그맨 밑에 하나가 안써 있네 거기 국가배상 책임 그 밑에다가 뭐예요? 밑에다가 거기 비어 있는데 거기다 이게 넘어갔나 뒤로 넘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 쓰세요 공신력은 공신력 불인정이라고 쓰세요 공신력 불인정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은 절대 불인정이다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공신력 불인정이다 그래서 보통 뭐예요 보통 누가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우리 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렇게 구별해 보게 되면, 자, 구별해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절대적인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절대적인 뭐예요? 무효가 뭐가 있고, 무효가 취소가 있고. 상대적인 뭐가 있어요? 상대적인 무효와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취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자, 이 지금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죠? 자, 2번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을이다. 그러면 이두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자, 103조 반사배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에서 취소 사유가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말소된 게안 해도 무효다. 그럼 이 자, 말소된 게안 해도 무효인 걸 이걸 믿고 사봤자 뭐예요? 사봤자 이렇게
3번 이전계 하죠? 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뭐예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권리자가 공시한 것을 취득한 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상대적인 무효 취소 무슨 얘기입니까? 비진이 통종 차고 사기 강박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두 사람이 뭐예요? 사기 강박으로 해갖고 소유권이 만약에 넘어갔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갑에서 뭐예요?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등기를 믿고 만약에 누가 소유권을 이제 산 사람 있죠? 이 병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니까 갑이란 사람이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얘는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107조부터 몇 조까지 110조까지 뭐가 있다는 게 단서조항 있죠? 선의상정 보호규정 단서조항 있죠?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뭐예요? 자 무권리자가 무권리자가 등기왕을 믿고 산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공신력이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라고 쓰시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